LIFT 네 가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장행정 엔진과 단행정 엔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장은 뭔데? 길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이 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장행정 엔진이에요. 보세요. 행정이 어떻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길게 움직이는 엔진을 뭐라고 한다? 장행정 엔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된다? 폭은 넓지. 직경은 넓은데 행정이 짧게 움직인 것을 뭐라고 한다? 단행정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 정도를 뭐라고 한다? 즉 내경, 실린더의 직경과 행정이 같은 엔진을 정방형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쓸수 있을까? 어떤 용도로? 행정이 짧기 때문에, 행정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조금만, 반바퀴 조금만 돌아도 끝. 조금만 돌아도 올라오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어떻게 된다? 굉장히 빨리 돌수 있어, 빨리. 행정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크랭크 속이 굉장히 빨리 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속도를 위주로 내는 엔진에 좋아요. 속도를 위주로 내는 엔진. 뭐, 고속 경주용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행정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직경 크게 가져가는 거지. 직경을 크죠? 연소실 직경이 커져. 연소실 직경이 커지게 되면 아이 헤드링에서 어떻게 된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직경도 같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단시간 내에 많은 공기가 들어와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기가 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 회전수를 높일 때는 뭐가 좋다? 단행정 엔진이 좋고요. 자, 장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뭐야? 한번 내려왔을 때 많은 공기와 연료를 들어오게 할수 있고, 한번 압축할 때 많은 공기와 연료를 압축할 수 있고, 터졌을 때 어떻게 많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전수는 어떻게 돼? 느릴 수밖에 없어. 느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회전 속도는 필요 없고 된다. 지그시 큰 힘이 필요한 엔진들 있잖아. 지그시 큰 힘이 필요한 엔진들. 그게 무슨 엔진인데? 대형 화물차 엔진이나 선박용 엔진에 뭐가 좋다? 긴 장행정 엔진이 좋다고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엔진의 높이는 어떤 게 길게 써요? 당연히 어떤 게 높게 써요? 당연히 장행정 엔진이 높겠지. 상식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행정 엔진 같은 경우 엔진 높이 굉장히 낮지만 펑퍼짐하게 넓게 퍼져야겠지. 그래서 엔진의 특징과 특성에 대해서 단행정, 장행정, 그리고 그 중간형이 뭐다? 정방형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측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측압. 측면으로 받는 압력을 얘기하는데 이 측압은 누가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짧게 움직인 대신에 직경이 크잖아. 그럼 된다? 좌우로 움직인 대신에 좌우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팔꿈치 보여요. 팔꿈치.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반경이 어떻게 된다? 직경 따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얘가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야? 위에서 피스톤이 좌우로 흔들릴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뭐보다? 얘보다. 얘는 뭐야? 길게 움직인다. 길게. 길게 이렇게 짧게 이게 직경 그렇게 안 넓잖아요. 긴 대신에 이렇게 길게 움직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드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측압은 누가 많이 받아? 단행정 엔진이 옆방향으로 치는 측압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겠지.